한국. 제가 원더걸스 때부터 선미를 제일 좋아했습니다. 아, 이 화장법!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빨갛고 파랗고의 조화. 누구 왔나봐. 소개팅인가? 사슴 같아. 약간 뭐래, 고라니 같다 그래야 되나? 눈은 막 이따매 해가지고. 아, 선미 너무 말랐다. 좀 잘 드셔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말랐어요. 난 죽이는 거야. 아, 저 이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. 네. 와! 뭐야, 갑자기 왜 이렇게 신났어? 남자가 떠나니까 되게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. 아, 연기 너무 잘하는데, 표정 연기? 아, 이게 이별에 관한 노래구나. 되게 슬픈데 지금 막 오락가락 하는 상태인가봐요. 왜? 날 두고 가시나. 와, 약간 표정 변화가 진짜 이번 노래의 팩트인 것 같아. 키포인트인 것 같아. 아, 이거 안무도 진짜 유명하죠. 너 방금 이거 뭐야? 아니, 너무 매력적인데? 약간 똘끼 있는 것 같으면서 너무 섹시하고. 이 빨래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? 뭐 남자와의 추억이 쌓여있는 그런 느낌일까? 어우, 왜 옷을 벗으시는데? 아, 진짜 예쁘다. 근데 선미는 되게 뭐랄까? 청순 섹시? 아, 잠깐만. 왜 그래? 무서워. 뺨이라도 때릴 표정인데요? 진짜 예쁘다. 안무가 이게 대박이죠. 아니, 매력이 진짜 한 영상에 매력이 몇 개야 도대체. 되게 막 신났다가 화났다가 이런 약간 여자의 그 감정선을 표현한 것 같아요. 약간 정말 난해합니다. 욕조가 욕조가 움직이죠? 와, 와, 옷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. 몇 초마다 옷이. 와, 대박. 그래도 떠나가시나? 같이 가자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가시면 안 되죠. 가시나 가시나. 아, 이게 그 뜻이었구나. 아, 결국 다시 그 남자한테 간 느낌? 저 일단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안무를 너무 좋아해서 안무를 많이 찾아봤어요. 선미 가시나라는 노래를 몇 번 못 들어봤어요. 가시나라는 뜻이 왜 가시나? 혹은 여자 를 뜻하는 좀 옛말로 가시나라고도 표현해요. 그래서 그 저는 후자를 생각했거든요. 여자 가시나? 근데 그게 아니었어. 다시 결국 그 남자한테 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어쩔 수 없죠. 사랑에 빠진 여자라면 그 남자가 떠나가도 다시 약간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을 노래한 것 같아서. 선미 씨처럼 이쁜 사람을 두고 어떻게 가겠어요. 저 남자가 잘못했네. 제가 선미 씨를 원더걸스 때부터 참 좋아했는데 이렇게 솔로를 하니까 정말 좋네요. 선미 너무 잘 봤고요.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됩니다.